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새 가족 안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방식으로서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몇 가지 탁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죄 짓는 행동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 형제 자매들과 주변의 VIP들에게 나누고 전하면서 실제로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함을 좇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좇아야 됩니다.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시련을 만날 때에도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14절에 있는 순종하는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자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자라는 의미로서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조상의 혈통과 더불어 부모의 인격 또는 성품을 이어받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쳤고 또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의 순종하는 자녀 간의 그 친밀함 통해서 불같은 박해를 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또 15절에 있는 거룩이란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 가지 의미로 적용돼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또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순수함과 또 경건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어진 장소나 물건 또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거 약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또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욕구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기에 세상과 욕망대로 살던 옛 행실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거룩함을 좇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았던 방식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우선권을 두게 된다. 17절에 있는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거룩하라는 명령을 얼마나 실천했고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함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에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일 또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지내도록 격려했는데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위협 이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또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낙원을 있으면서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대속함 때문입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 요약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됐다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대속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노예 상태나 또는 붙잡힌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로 인도함 받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헛된 생활 방식에 매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자유는 돈이나 금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영적 자유는 없어질 보화로 살 수가 없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가로 희생시키시는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예수의 희생으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과 소망을 얻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거룩한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 요약은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23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주 안에 있는 영적 식구들과 뜨거운 진지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것과 육체의 일시적인 유한성을 풀에 비유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거듭나게 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변화되어야 할 삶인데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인데 2장 1절에서 3절에 관련된 말씀으로 본문 요약을 해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의 언제나 관계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행동을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타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취할 필요가 있는 것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파괴적인 행동을 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악의와 기만, 위선, 그것은 남에게 해를 주고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또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명예를 추락시키는 그 모든 언행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갓난 아이의 이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거듭남이 새로운 삶의 출생이기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적 시속되지 않거나 모형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히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젖을 찾는 아기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삶 두 번째 것은 새 집을 갖는 것인데 2장 4절 8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요약해 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은 영적인 집을 지으셨다.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5절에는 살아있는 돌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두셨고 비록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데 사용됩니다. 또 6절에 있는 모퉁이의 머리돌, 또 걸리는 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퉁이의 머리돌은 한 건물의 두 벽을 강하고 견고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선택되어야 하고 또 바르게 놓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 예루살렘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믿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삶의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또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또 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될 구원의 바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을 찾아든 대신에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되어야 될 삶의 세 번째 것은 새 가족을 갖는 것인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독특한 특권이 주어졌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하도록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세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 이 표현은 구원을 받았기에 왕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이 제자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민족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또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고귀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과제는 하나님의 영업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은 베푸는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방황할 때에 빛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또 충만한 그런 관계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구절은 여기서 마치고요. 학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것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는가? 1장 14절에 답이 있죠. 순종하는 자녀. 목장 교사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녀 답을 제시한 다음에 좀 부연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은 그 순종한 자녀에 대한 그 개념이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삶으로부터 구속받았는가? 1장 18절에 있는데 헛된 생활 방식이죠. 여기서는 그 구속에 관한 것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시간을 초월한 모든 믿는 사람 또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구속에 관한 것을 좀 부연 설명해 주시고 또 세 번째에 있는 이사야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든 육체를 묘사했는가? 1장 24절에 있죠. 풀과 꽃인데 여기서 풀과 꽃을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또 육체의 일시적인 유한성 이것들을 잠깐 또 부연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자비죠. 여기서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 구절은 2장 9절 말씀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그림 언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같이 목장 식구들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을 마친 다음에 목장 교사께서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열심히 추구하게 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대속을 위한 값비싼 대가를 새롭게 통찰한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영적 순결함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안이나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